미스테리 썰.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랄프야.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돌덩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산은 볼리비아, 해발 3870m. 굉장히 높죠. 고대 문명 도시 티와나쿠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저 산꼭대기 위에 BC 15,000년에서 17,000년 전에 푸마 쿤프라라는 유적이 잡고 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푸마 푼쿠라. 네, 푸마 푼쿠라.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렵네요. 자, 무튼 이 높은 해발 3870m 위에 이 산에 어떤 유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보이는 이 돌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마쿤푸에 사용한 돌들,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설로감이라고 합니다. 가장 단단한 화강암, 저걸로 자를 수 있는 것은, 저걸 자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이아몬드 뿐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커닝기로 정교하게 잘라내야만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잘라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옛날에 이 돌이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아저씨 말로는 저 돌덩이를 하나하나가, 돌덩이들 하나하나가 1톤에서 최대 800톤까지 나간다고, 굉장히 무겁다, 저 유적지에서 70km 떨어진 산 아래에서 운반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기술로도 800톤을 산 위로 옮기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이래서 외계인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이 순간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신다고 하지만 이건 외계인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설로감들 가공 수준을 보면 1mm의 오차조차도 없이 정확하고 구멍들도 완벽한 대칭형을 이룬다고 해요. 이 정교한 석조술은 현대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설로감을 지금 있는 드릴로도 뚫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뚫어 놓았습니다. 자, 이런 돌들을 만들기 위해선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합이 맞도록 애초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저 유적은 구석기 시대 유적입니다. 즉 선사 시대에 저걸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선사 시대. 이 선사 시대는 고인돌이 나오기도 한참 전입니다. 과연 이 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알 수가 없죠. 도구공예 전문가가 H 돌덩이 모양, H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돌덩이, 예, 모양을 정확하게 본떠서 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추측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 이 돌덩이들은 열장이음을 말하는데, 열장이음이 뭐냐, 뭘까요? 열장이음? 아, 문에 달리는 저 이음새, 저거 보고 뭐라 그러죠? 경첩이라 그러나? 경첩 같은 그런 용도로 쓰였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무슨 도구가 사용되었나 물으니, 저걸 가공할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거대한 성벽이나 문, 레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와, 내가 이 자료를 왜 좀 더 일찍 보지 못했을까? 외계인에 대해서 난 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거 무조건 외계인이 만든 거야. 구석기 시대에 씨발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인간도 몰라. 지구상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학자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만들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 이건 레이저로 가공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말했다고. 씨발 이런 건 지구에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대박,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와, 건축가들이나 엔지니어들은 저 돌덩이들을 보면 대체 어떤 진보된 기술로 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한 건지 놀라서 펄쩍 뛴다고. 야, 이런 게 진짜 미스테리지. 리얼 찐 미스테리. 지린다.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뭔가 좀 인간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겠지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 그 뭐겠어, 외계인이란 얘기야. 외계인은 존재한다니까. 응? 그냥 지구 온난화 이런 이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언젠가 외계인이 나타나서 인류가 멸망하기 딱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정말 우리 후손들도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쯤, 그때쯤 외계인이 나타나서 분명히 도와줄 거야. 역사상 그래왔어. 인간이 어떻게 불을 발견해? 절대 나는 아닐 거라고 봐. 인간은 불을 발견할 수 없어. 인간이 어떻게 불을 발견해? 도와준 거야, 외계인들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봐.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을 텐데, 어? 그리고 이 식물에는 독이 있고 이 식물에는 뭐가 있고 전혀 모른다고. 기초적인 아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은 외계인들이 전달해 준 거야. 분명히 이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답을 걔네들은 알고 있겠지. 걔네들이 우주도 만들었고 지구도 만들고 수많은 별들을 관장할 거야 아마 걔네들이. 그 중에 우리는 단 하나의 그냥 정말 이 시몬키에 불과하다니까. 그냥 우린 미생물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비커 컵 안에 들어있는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아주 조그만 미생물들이야. 언젠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산맥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니? 이 800톤이 넘는 이 돌을 이렇게 정교하게 깎아놓을 기술이, 과학기술이 지금의 인간 기술로도 깎아낼 수 없는 이 단단한 이 돌을 말이야.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들었을 텐데. 다이아몬드 뿐이라잖아. 다이아몬드 커닝기. 그거 아니면은 이거 할 수가 없대잖아.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다는데. 외계인들이 인간 많이 도와줬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니까. 몇 대 미스테리인 것도 많잖아.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바보 같은 정말 병신 새끼들이야. 인간들은. 미개한 새끼들. 나는 좀 더 진보화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대박이다, 미스테리 돌덩이.
좀더외계인을더믿을수있게만드는계기였던것같아요죽기전에한번만보고싶다우리조물주들다음이거는방금봤던자료를뒷받침해주는내용들이네이게무슨모양으로보여요외계인얼굴이야외계인얼굴호주에서나온완지나동굴벽화래1838년에호주킴벌리에서발견됐다고100년도넘은일이야아니100년도넘은일이야10만년전에그려진것이라는설까지있대어?여기서좀색다른단서를발견할수있는데이게재밌는게다른많은고대문명이뱀이나드래곤을파괴의상징으로보는것과마찬가지로이걸상징하는게뱀이래입이없고커다란검은눈에창백한얼굴을한이상한인간형생물의존재일것이다이신비한그림은고대우주비행사설에서먼과거에서지구를방문한존재등다양한종류의의견이있다그냥이모양을보고우리가때려맞출뿐이지 이건1만년전에인도의동굴벽화딱사람서있는모양이네그지이거대박이다알제리의타실리나제르라는곳의벽화에도헬멧장갑이상한수트를착용한신비의생물이그려져있다고이거씨미쳤다 100% 외계인이지현재약간우주비행사랑느낌이비슷하대아니면은계속재생되는걸까어지금그러니까지구의시나리오가있어응지구의시나리오공룡도있고완전지구초창기때 막목이고잠자리고막이따시만할때어산소가막넘쳐나갖고그당시에그지구리셋설그러니까이게처음에지구가딱나오고나서그초창기스토리우리는이쯤온거야한 65% 나 75% 정도그리고인류의멸종다시재생그리고리셋이조금덜된부분들인거지저런것들이지구상에남아있는리셋을시킬때청소를하는데지구청소자체를이렇게할거아니야외계인들이하는데조금덜된부분인거지그래서우리가발견하는것들이저런것들인것이지도저히설명할수없는수많은시나리오들이있을거야이지구리셋설이라는게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이제 파괴되고 정말 그 인류가 멸종하는 그 순간까지 이 여러 아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계속 있는 거야. 우린 그 중에 지금 하나일 뿐인 거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외계인들도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우리 지금 미개한 이 병신 닌겐 새끼들 보려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비커 안에 수많은 그 저 생명체들이인 거고 우리는 그 지구라는 아주 조그만 비커 속에 있는 그거라니까. 엄청난 실험들을 하는 거야. 외계인들이. 우리 같은 그냥 쉽게 단순하고 설명이 가능한 이 인간들 보는 거 재미없을 걸?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관장하는 외계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만 보는 건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야. 응?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 거야. 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팔, 다리, 눈, 코, 입 이렇게 있는 그냥 이상 이 형태 인간인 이 시나리오가 있고. 진화하다가 뭘로 진화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랜덤성인 거지. 이 스토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우주가 계속 이제 지구 리셋의 몇 번째 스토리였는지 모르는 거야. 외계인들도 치우다가 조금 남겨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완벽하게 지구를 치울 순 없어. 지구의 스토리가 있어. 수면을 심어보면 외계인이 인간 만들었다고 나옴. 지구의 스토리가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시나리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시나리오에 우리는 한 72% 정도밖에 안 온 거야 아직. 대훈 씨, 어? 거기까지입니다. 더 발설하면 요원이 가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잡혀갈까 봐 얘기 못 하겠다 진짜로. 아. 이거 방송 중년 현대 안 오냐 너? 이거 설명이 안 돼. 수만 년 전에 벽화에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게 과연 외계인들이 아니라고? 외계인들이 그려놓고 인간들한테 맞춰봐라가 아니라 수많은 시나리오들 중에서 남아있던 아주 조그마한 단서들일 거야. 분명히 우리의 눈, 코, 입 있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남긴 유적들, 우리가 인류 역사상, 지금의 우리 인류 역사상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서 있었던 그런 아주 조그마한 단서들도 언젠가는 새로운 지구가 리셋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화석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새로운 스토리가 또 시작될 거 아니야. 지구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썼어 지금. 이 오존층도 그렇고 지구가 너무나도 지금 파괴됐어. 그래서 스토리가 오래 남았다고는 나는 안 봐. 거의 엔딩 직전이야. 50년 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까지 지금 환경 문제로 심각한데, 이 전 세계의 리더들이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환경 문제잖아. 그래서 외계인은 누가 만든? 외계인은 최초라는 게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몇 단계 위일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냥 그런 걸걸?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솔직히 코트 형님 시몬키 이론까지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지만 외계인은 있을 수밖에 없지 이리은. 엄청난 실험들을 하는 거야. 이 은하에 있고 인간들도 그래도 꽤, 우리 지구의 시나리오는 그래도 나름대로 외계인들이 인정해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데,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번 지구 시나리오, 지구가 별들마다 하나의 스토리를 딱 놓고 끝까지 가게 한 다음에 다시 리셋시키고,
다시 리셋시키고 할 거 아니야. 우린 몇 번째 스토리일까? 이렇게 하면서 과학 이렇게 우리가 계속 리셋되면서 이제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는 뭔가 팔다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어쨌건 우리도 세포 분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것을 만든 외계인들의 수준에 가깝게 진화한 것을 보고 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실험을 하는 이유인 거야. 계속 수많은 비커 속에 있는 별들의 그 아주 조그만 미생물들, 우리는 그들인데. 그래서 자기네들처럼 최소한 어떻게든지 그들이랑 좀 그나마 가깝게 진화한, 우리는 실패한 거야. 지금 우리 인류, 지금 우리 인류 스토리는 실패한 거라고 봐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뭔가 획기적인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뭔가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발견해갖고 지구도 재생해버리고 뭔가 자기네들이 리셋을 시켜주지 않아도 이 우리가 이 외계인들이 만들어놓은 스토리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뭔가 뛰어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패한 거야.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뭔가 나아갔었으면은 당신의 정체는 애초에 무엇인가요? 만들어놓은 이 스토리 이상으로 더 진행시켰겠지. 오존층을 재생한다든지 뭔가 파괴된 이 그런 것들을 재생시키고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발달해서 근데 우린 이미 실패한 거야. 이 실험을 계속 하면서 계속 리셋시키고 하면서 나중엔 언젠간 얘네들이 만들어오는 스토리 이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존재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쉽다 나는. 인류 과학이 진화해 외계인 같은 게 탄생되고 그게 인류를 지배하고 그들이 리셋시키는 거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리셋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슬프다. 그러니까 나도 더 진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외계인들이 우리를 좀 더 그렇게 봤을 텐데 더 관심 있게. 개신교 창시자 윤태훈. 그러니까 잠깐 나타나는 거야 지구에서 그냥 떠돌면서. 에휴 비응신 새끼들. 어? 아직까지도 프레온 가스랑 이런 것들 해결을 못했네. 이 새끼들은 망했어. 스토리 얼마 남았지? 몇 시간 몇 년 남았지? 이제 뭐 80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이 새끼들 리셋되고 나면 또 어떤 새끼들로 진화할까? 보는 거야. 이번 시즌은 진짜 재밌더라. 우리 인류 이전의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게 우리가 인간이라면 얘네들은 뭔가 다른 존재로 불렸던 애들이겠지. 수많은 리셋설의 아니 수많은 리셋들 중에서 하나의 한 조각인 것이지. 이거 봐. 이런 게 왜 있냐고 지구에. 저런 게 몇만 년 전부터 지구에 어떻게 있냐고. 무슨 풍화 현상으로 바람이랑 물이랑 우연찮게 돌을 깎아갖고 만들어낸 것일까? 말도 안 돼. 외계인 무조건 있다니까. 근데 외계인 있는 거지 별로 놀랍지도 않고 이 지구 리셋설이 좀 그럴싸하지 않아? 지구는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아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한정돼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새로운 세포 분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번 스토리는 인간에 대한 스토리지만 다음 세대들은 무엇으로 불릴지 궁금하네. 또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모습들이 막 나오겠지. 그러니까 약간 랜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랜덤으로 눌러갖고
어떤 물질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구인지 그것이 궁금하지. 우린 망한 실험체다. 존나 좆도 발전 못했잖아. 달만 가봤고. 병신 인간 새끼들. 전쟁이나 했었고. 씨발 한치 앞도 못 보는 병신 인간 새끼들. 더 발전해서 뭔가 좀 외계인들한테 좀 더 이 시선을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집중을. 우린 그저 실패한 실험체겠지. 그러니까 가끔씩 막 나타나는 거야 그냥. UFO 같은 거 타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 돼지 새끼가 키우. 그러니까 UFO나 타고 그냥 쓱 보는 거야. 여기저기 보면서. 에휴 이 새끼들 아직도 발전을 못했네. 비응신들. 이러면서. 우리 너무 열등하다. 이렇게 현타가 오지? 우린 이미 망한 생명체들인데, 맞지? 벌써 6시야. 아, 오늘도 시간이 그냥 녹았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무신론자야. 그 하느님이 만든 그 스토리?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거야. 너무 유치해. 태초에 빛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공룡 얘기도 없는 성경이 뭔. 나는 안 믿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따윈 믿지 않아. 잠깐만 지금 현타 조금만 가라앉히고 하자. 지구 리셋설 내가 그동안 모든 얘기들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지 않았니 랄프야? 예. 그지? 뭔가 그런 거 같지 않아? 진짜 있는 거 같아요. 그지? 리셋설이 너도 맞는 거 같지? 네. 나 이래서 잡혀가면 어떡하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식의 저주 진짜 무섭다. 그만 생각해야 되지. 이러다 뇌 터지는 거 아니야? 한심한 딩겐들. 에휴, 한심한 새끼들. 인간들아 정말 한심하구나. 자 다음 가자. 다음 미스테리. 오케이 그만하자. 나 뭔가 이러다가 자꾸 인간 무시할 것 같아. 총라제일 어린이집 건물주의 부동산 끼고 재산 28억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살기 싫어진다. 지랄한다 미친놈. 제일 어린이집이래 미친놈.
아, 난 또 똥마려. 아, 좆됐다. 야, 뭐 잘못 먹긴 했나봐. 야, 이거 뭐지? 아니, 나 방송이 싫어서가 아니라 계속 똥 나온다. 미치겠다. 금방 갔다 올게. 앞에 앉아있어봐. 형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형의 위대함이요? 어, 나의 어떤 그 좀 전지전능, 아까 좀 약간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상상력? 이런 거? 네. 형님의 인간은 벗어난 능력이라. 일단은 뭐 형님의, 예, 배떼지죠. 형님의 배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간의 범주를 너무나도 초월했고 굉장히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예. 신기하고요. 먹성도 약간 놀랍기도 하고, 예. 짐승 그 이상입니다, 진짜.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약간 비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돌대가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왜 보면 전제들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이. 예. 근데 형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저는 저 나이 36살 먹고 지구 온난화도 모르는 사람은, 예,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똥 사러 가셨고요, 지금. 지름둘레, 예, 그것도 굉장히 놀랐죠. 예. 그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도 알 수 있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또 그거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그 사실도 놀랐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주면은 알아듣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미스테리죠. 외계인이 계신다면 당장 잡아가세요. 빨리 좀 잡아가 주십시오. 진짜 실험체입니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저런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제발 잡아가 주세요. 예. 가끔 뭐 외계인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 외계인이 아닐까?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느냐? 예, 방금처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대도 안 돼, 대도 안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칠 때, 예, 과연 사람이 맞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세제곱미터 뭐 M3으로 이른다 그런 거는 뭐 다 컨셉이죠.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컨셉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진실일 수도 있죠, 그게. 지식의 저주 드립 몇 번을 더 들어야 되냐? 그렇죠. 저주받은 몸뚱아리입니다, 그냥. 지식의 저주가 아니라. 그 지식의 저주를 내린 신이 있다면 당장 잡아가세요, 저 사람을. 네. 아, 왜 이렇게 방석이야? 아, 이게 축축해, 씨발. 아, 너무 축축한데요, 이거? 어? 예? 아, 뭐가? 아니에요. 아, 배 존나 아프네, 씨발. 야, 방, 야, 근데 뭔가 좀, 뭔가. 왜? 뭔가 냄새 나는데? 예?
아니 아니 약간 네. 약간 그 선생님들 스킨 로션 냄새? 안 나? 아까 이게 나 더럽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냄새가 아니라 약간 선생님 스킨 냄새 같은 게 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세포 망가져서 냄새 더 안 나.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어봐. 냄새 잃었어요. 너 아직 냄새 안 나냐? 냄새 나는데 방금 그 행동 위해서 누가가 잃었어. 너 일로 와봐. 너 냄새 같기도 한데? 너 냄새. 아 너 냄새네. 씨발 네 옷 냄새네. 씨발 놈아. 이건 제 어 네 옷 냄새다. 제 옷장 냄새가 뭐지? 옷장 냄새. 네. 어. 아 뭘 잘못 먹은 건데 왜 이렇게 설사하지? 너 개가 없나 이거 있는 사? 야 이건 물 오염된 거 아니야? 예? 물 오염된 거 아니야? 그물은 써봤어요. 그물 먹으면 안 돼요. 아 나 이거 먹었어. 그물 장고벌레 살고 있어요. 아 빨리 버려. 이걸 왜 먹어? 여기 물 있잖아요. 어쩐지 배 존나 아프더라. 이거 떠놓은 지 며칠 된 물이야. 이틀이요. 야 이 씨발. 어쩐지 배 아프더라. 6시입니다. 또 잡으세요. 우리 좀 더 과학 얘기해 보자, 여러분들. 과학 얘기 재밌다. 저러니까 농통이 비워지질 않지. 나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서도 아까 개소름 돋았어. 지구 리셋설. 존나 비상한 인간이야, 나. 맞지? 한양대 재학 중이야? 근데 내 얘기에 엄청 감탄했어? 인대 방송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엄청난 상상력을 가진 인간이야. 난. 예일대 학생인데 존나 감탄했다고? 진짜? 미안해. 지식을 여기까지 풀도록 하지. 카페 최근? 카페 뭐? 올라왔어요. 응? 병신 재미 존나 없네 씨발놈. 기분 안 나쁘냐고?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기분이 나빠. 과학 얘기 더 하라고? 오늘 지식의 한계를 다 최대치까지 끌어써가지고 오늘 더 이상 뭐가 안 나올 것 같아. 하다 뇌 터질지도 몰라. 뇌 용량 부하로.
아, 인간이 존나 미개한 건 사실이야. 왜냐면 아직까지도 탈모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거에 무너진다는 점. 존나 나약한 존재야, 병신새끼들. 우리는 실패한 실험체야. 개 나약해. 이화여대 행성과학과인데 아까 내가 했던 얘기 논문 리포트 쓴다고? 내가 했던 가설이라고 좀 적어줘. 알겠지? 어? 카피카피 룸룸 하지 말고 내 지식권이야. 알겠지? 출처 남겨. 이래서 미스테리를 좋아하나? 족같은 소리를 계속 하니까? 날씨 개좋다. 바이크 타고 나가고 싶다. 오늘 날씨 봐봐, 랄프야. 오늘 아마 금토일 비 안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고 온도 몇 도? 최저 온도 몇 도? 와, 33도요? 오늘? 예. 네. 오늘 제일 더운 날. 죽었다, 이제. 오늘 34도예요, 최고 온도. 와. 바이크 방송은 언제 해줘? 엉? 엉?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엉. 나가면 쪄 죽어. 어. 뒤졌다 오늘.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야, 오늘 대구 최고 온도 몇 도야, 랄프야? 오늘 대구 최고 온도. 대구 최고 온도 37도요. 와, 씨. 조졌다, 이제. 대구 분들 뒤졌다, 이제. 와. 7월 초인데 진짜 뒤졌다, 우리. 9월 달에 얼마나 더울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망쳐놓은 거 아니야? 맞지? 딱 필요한 만큼만 지구에 한정된 자원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맞지 않았을까? 응? 자본주의보단 공산주의가 맞지 않았을까? 공산주의로 갔었으면 오히려 뭔가 더 좀 덜 좀 덜 쓰지 않았을까? 응? 응? 내 다음 성지고. 닥쳐! 주세요. 어? 지구한테는 그게 맞지 않았을까? 이 이기적인 인간 새끼들아. 어? 자원을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갖다 쓰니까. 어? 에휴, 한 치약도 못 보는 이 인간들. 너무 많이 썼어. 그리고
차도 너무 많아. 탄소 때문에 프레온 가스가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을 파괴시키잖아. 오존층은 리셋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리필이 아니라니까. 애초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빨리 써버리니까 태양빛이 오존층을 뚫고 들어와 버리잖아. 어떡할 거냐고 이제. 응? 야 랄프야, 오존층 회복된다는데? 누구야? 채팅창에. 안 쓰면 회복되나요? 안 쓰면 회복돼요? 아, 그런 말 말고. 진짜로? 안 쓰면 돼? 아, 진짜? 오존층이 회복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많은 탄소를 쓰는 게 어떤 종류일까? 자동차 아님? 다 같이 전기차를 타자. 공장? 공장이랑 소, 돼지, 동물들이? 동물들이 싼 똥, 동물들이 끼는 방귀,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시킨다고? 그렇게 커? 공장을 안 돌려야겠네. 공장을 계속 돌리니까 그런 거지. 공장 안 돌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적당히 접이세요. 겁난다. 전기세가. 6시야? 그러네. 왜 이렇게 하루가 높지? 현꽃 발코니 21 야무지게 산 거야 편의점에서. 과자 먹고 싶다 그랬어 저희 랄프한테. 그래서 랄프가 사왔어 새벽에. 오늘 임지현 씨 오시네. 생각해보니까 방송을 좀 일찍 해든지 해야 되겠다. 10시에 켜버릴까? 임지현 씨. 다 먹었다. 개맛있다. 옆에 나 탄산수 좀 주라. 탄산수 마트래요? 응. 콜라는 살쪄. 이건 제로 칼로리입니다. 응. 다 먹었다. 왜 안을 보냐? 네? 너 다 먹었지 아까 준 거? 네. 오카콘 개맛있지 않냐? 오카콘 갈색이 맛있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빅토리아 탄산수 랄프 바보 새끼가 이거 음료수인 줄 알고 산 거야. 오, 왜 이렇게 싸지? 그러고 샀대. 바보 새끼. 빅토리아가 원래 탄산수만 만들잖아. 근데 이렇게 캔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탄산수가 아니라 그 뭐 저기 그런 건 줄 아나 봐. 레모네이드 이런 건 줄 알았었던 거야. 한 박스 사버렸어 바보같이. 쿠팡이 사기꾼들이. 네가 바보인 거야. 분명 빅토리아 탄산수 따로 있고 빅토리아 탄산 음료가 따로 있었어요. 너가 샀던 거 링크 줘봐봐. 예. 사람들한테 물어. 이럴 땐 집단지성이 필요해. 네가 산 거 링크 줘봐. 여러분 봐봐. 썸녀랑 서울에 웃는 남자 뮤지컬 보러 가는 게 맞냐고? 웃는 남자 박효신 나오는 거지. 그거 보면은 박효신 막 노래하는 모습 보다가 네 얼굴 보면은 오징어로 보일 텐데 너가. 썸녀랑 그런 걸 보러 간다고? 존나 지극정성이다. 그 썸녀가 그렇게 이쁘니? 저 링크 드렸어요. 어? 야, 그렇게 그 썸녀가 이뻐? 그러니까 존나 절세 미인이면은 그렇게 공들일만 하다고 보거든 나는?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해봤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 링크 드렸어요. 그냥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어필이 되는 거지 나는. 링크 드렸고 좋죠. 내가 뭔 말만 하면 웃어요. 예. 네. 나는 웃는 나 뭐 어떻게 그럼 뮤지컬에 어떻게 데려가냐 여자를. 네? 남자나 가기 싫잖아. 뮤지컬 노잼이죠. 그지 개노잼이잖아. 콘서트 그런 거. 영화관도 아니고 뮤지컬을 데려간다고 콘서트, 잘 보이려고. 콘서트는 가도 뮤지컬. 그리고 표값도 얼마야? 뮤지컬 좀 그렇지. 허, 진짜 너 하남자냐? 사귀고 있는 뭐 아니 여자 아니 사귀고 있는 여자랑도 안 가 그런 데는. 너 뭐 와이프도 아니고. 와이프가 진짜 결혼한 와이프 아니면 데려가기 힘들 그런 문화 컨텐츠인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진짜 이거 해명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아, 야, 네가 많이 억울했나 보구나. 쿠팡이 잘못했다니까요. 에휴. 음료가 뭐예요? 에휴 이 사람아. 자, 싹 내려보세요. 아, 빅토리아라는 거는 내려보세요. 탄산수로 따라 나와있죠. 빅토리아라는 거는 누가 봐도 탄산수야. 탄산수. 빅토리아를 모르는 사람은요 딱 봐도 탄산. 아니 보세요. 자 딱 봐요. 어딨노? 있잖아. 자, 탄산 음료로 돼있죠. 레몬. 근데 청포도는 뭐라 돼있어요? 이게 뭐라 돼있냐고요. 탄산수. 걔는 음료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음료 수. 예, 네, 그래서 탄산수. 와, 아니, 다 만드는 거. 아니, 봐봐, 생긴 걸 봐봐야. 그리고 너같이 낚시당했다고 생각한 사람들 있었으면 평점이 이랬겠니? 평점이 높아서 산 거예요 이걸. 음료수가 이렇게 싸고 맛있구나 해서 산 거죠. 아유, 사람아. 아니 이게 음료로 해놨냐? 바꾸라고요 이거. 왜 음료로 해놨냐고. 예. 빅토리아는 예전부터 탄산수였어요. 응? 야, 가장 흔한 음료수 중에 봐봐. 야, 가격을 봐봐. 싼 음료, 싼 음료수. 야, 진짜 싸디싼 음료수도 100ml당 351원이야. 100ml당 229원. 마탱이 간 2%. 2% 요즘 누가 먹어? 차라리 토리타 먹지. 응? 가치가 떨어진 이 음료수 2% 요즘 누가 먹냐고. 그래가지고 가격 존나 내렸잖아. 그 가격이 얼마야? 100ml당 적어도 229원이야. 100ml당. 어? 봐봐. 근데 어? 네가 고른 거? 100ml당 142원이야 이 사람 이놈아. 이 가격 차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걸 사는 거지 이 사람아. 아니 나랑드 사이다도 똑같아. 나랑드 사이다. 봐봐. 가격 형성이 왜? 랄프야. 예? 탄산수보다 가격이 더싼 사이다가 있다?
바로 내랑 사이다. 지린다. 왜? 100ml당 73원? 와. 존나 싸네. 제로콜라 비싸겠죠? 제로콜라 개 비싸지. 그거 0칼로리에 존나 맛있음. 200원대야? 에? 162원? 야, 이걸 샀어야 됐네. 100ml당 162원. 얘랑 지금 10 몇 원 차이밖에 안 나. 저 100ml당 80? 빨리! 아닌가? 이래도 잘했대.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지만 억울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먹냐 우리? 억울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 우리 언제까지 먹어 임마? 아, 집에 있는 거 타 먹으면 돼요. 저거 타 먹고 저희 그 에이드 먹으면 되죠. 청포도 에이드, 레몬 에이드. 그래. 예. 저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거 임재현 씨 드리라고? 오늘 오늘 성지 합창단 한다 얘들아. 오늘 성지 합창단 합니다. 임재현이랑 말 놓을 거냐고? 아, 그냥 보면 되지. 뭐 그렇게 나도 그렇게까지 막 떨거나 그러지 않아. 아, 물론 설레일 수는 있는데 막 나도 그렇게까지 막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긴장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랑 하더라도 요즘은 무너졌잖아 그 경계가. 어? 에이, 한 자리 하는 척이 아니라 개새끼야. 양산의 씨발라마. 아니 난 누가 와도 떨지 않아. 진짜야. 나 누가 와도 떨지 않아. 지랄이래. 아 진짜로 누굴 떨어. 누가 같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노래를 많이 안 들어. 노래 연습도 안 하고. 노래, 그러니까 음악에 이게 좀 떨어졌어 흥미가. 모르겠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언제부터 노래 흥미를 잃어버렸냐면 한 30살? 한 30살? 그때부터 그냥 음악에 대한 흥미를 아예 잃어버렸어. 재미도 없더라고. 노래 부르는 거 즐겁지가 않아. 예전에 노래 부르는 게 참 좋았는데. 그랬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이렇게 크게 가수들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을 안 했지. 성지 합창단 이후에 임재현님이랑 노래 배틀 하나요? 아니 뭔 소리야. 카리나가 난 누군지 잘 몰라. TV도 안 보고 내가 보는 거는 그저 유튜브, 그저 OTT 그거라서. 카리나 뭐 모르. 카리나 관련으로 쇼츠 영상도 잘 몰라. 아재 다 돼버렸어. 나 요즘 활동하는 가수들 이름도 모르겠고 요즘 뭐가 핫한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참 질려. Yeah, fucking tomboy.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이거 있잖아.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쇼츠에 존나 많이 나와. 톰보이. 노래 낸 걸로 따지면 임재현 씨가 후배 아닌가?
톰보이가 많이 나오더라. 톰보이가 뛰어난 이유가 이제 해외 팬들한테도 사랑 많이 받나봐. 맞지? 톰보이 부른 사람? 아, 이 그룹인데? 톰보이 부른 그룹 이름. 그 전소연이 들어가 있는 그룹인데. 아, 모르겠어. 아,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야? 야, 라이 퍼킹 톰보이. 몰라, 그래서 잘. 아, 미스터리 끝났어.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임재은 씨가 좀 더 긴장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그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좀 뭔가 한 입지하는 인물이거든. 갈게. 노래가 근본 아닙니까? 형님 아예 넣어버린 겁니까? 나 갈게. 저녁 임재은 씨 와요. 성잡창단 임재은 씨 신곡으로 같이 진행해요. 많이 와주세요. 갈게요. 빠이.